안녕하세요. 지디넷 문영재입니다. 오늘 준비한 차 G90 롱휠베이스입니다. 2열 공간을 확장해 휠베이스를 190mm 더 늘린 모델입니다. 넓고 화려하며 안락합니다. 독일 3사가 만든 플래그십 세단과 견줄만한 그런 상품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48V 일렉트릭 슈퍼차저를 더한 엔진도 특별합니다. 그럼 제네시스가 만든 끝판왕이자 메이드 인 코리아의 현주소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관은 기존 G90과 비교해서 앞뒤 범퍼가 달라졌고요. 휠베이스가 늘어난 만큼 2열 문과 C필러가 확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열 문은 완벽에 가까운 비율을 구현하고자 새롭게 만들어졌습니다. 후드에서 트렁크까지 이어지는 어깨선도 조정했습니다. 휠은 롱휠베이스 전용 20인치 휠입니다. 모양새가 고급스럽습니다. 실내는 2열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넓군요. 롱휠베이스 버전답게 굉장히 넓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휠베이스가 3,370mm에 이릅니다. 이는 마이바흐 S508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앉은 자세도 편안하고 몸에 닿는 이런 가죽의 질감 상당히 우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럼 퍼스트 클래스 다운, VIP 시트 다운 그런 자세를 한번 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이시는 바와 같이 딱이 자세로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편안하네요. 공간이 넓은 만큼 수납 공간도 다양합니다. 이쪽에도 수납 공간이 있고, 컵홀더 두 개, 또 도어 패널에도 별도의 수납 공간이 있고요. 밑쪽에도 있고, 갖가지 소지품들을 보관하기에는 모자람이 없는 그런 수납 공간을 갖추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G90 롱휠베이스는 전용 엔진을 품기도 했습니다. 가솔린 3.5 터보 48V 일렉트릭 슈퍼차저라고 불리는 신규 엔진이 바로 그것인데요. 강력한 출력 토크를 통해 크고 무거운 차체를 부드럽게 견인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최고 출력과 최대 토크는 각각 415마력, 56.0kgm. 1세대 G90 V8 모델보다 더 강력합니다. 6기통이 8기통보다 더센 힘을 낸다는 얘기인데요. 비결은 48V 일렉트릭 슈퍼차저에 있습니다. 48V 일렉트릭 슈퍼차저는 높은 출력 확보를 위해 터보차저 용량을 대폭 늘리는 한편, 터보차저 용량이 클수록 낮은 RPM에서 터보 지연 현상이 두드러지는 점을 감안해 대용량 터보 차저에 일렉트릭 슈퍼 차저를 더한 2단계 과급기를 마련한 것이 특징입니다. 쉽게 말해 48V로 작동하는 일렉트릭 슈퍼 차저가 낮은 RPM에서 낮은 회전수에서 터보 차저에 의해 충분히 과급되지 못한 공기를 압축, 부스트업을 빠르게 생성한다는 그런 얘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플래그십 세단은 제조사의 모든 역량과 첨단 기술을 반영한 상징적인 모델입니다. 당연히 강력한 파워트레인을 지니고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굼뜨지 않은 주행 감성을 실현해야 합니다. G90 롱휠베이스에 48V 일렉트릭 슈퍼차저라는 새로운 기술이 도입된 이유입니다. 승차감이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노면 충격이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G90 롱휠베이스는 멀티에어 챔버 서스펜션을 장착해서 품격에 걸맞는 승차감을 구현합니다. 일반적인 승용차 서스펜션은 코일 스프링과 피스톤 형태의 댐퍼, 바퀴와 차체를 연결하는 링크와 암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승차감을 좌우하는 것이 바로 코일 스프링과 댐퍼인데요. 스프링은 댐퍼와 함께 차체를 지지하고 노면의 진동과 충격이 차체로 전달되는 것을 상하 운동을 통해 완화합니다. 댐퍼는 내부 오일 또는 가스 압력을 사용해서 노면 진동 충격 그리고 스프링 반발력을 흡수합니다. 이를 감쇄력이라고도 부르죠. 에어 서스펜션은 금속 탄성력을 이용하는 코일 스프링 대신 압축된 공기 탄성력을 활용하는 에어 스프링을 장착해서 보다 나은 승차감을
제공합니다. G90 롱휠 베이스에 들어간 멀티 챔버 에어 서스펜션은 기존 싱글 챔버와 달리 세 개의 챔버를 활용해서 세 개의 챔버를 장착해서 구조적으로는 조금 더 복잡할 수 있지만 에어스프링 내부 공기량을 조금 더 세밀하게 조절해 주행 모드와 주행 상황에 따른 적절한 승차감을 구현해냅니다. 2열 승객 승차감에 초점을 맞춘 집중한 쇼퍼 드리븐 모드도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해당 모드를 선택하면 차체를 살짝 들어 올려서 노면 충격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걸러냅니다. 과속 방지턱 제어 기능이라고 불리는 국내 도로 특화 기능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G90 롱휠 베이스 상품성을 뜯어봤습니다. 제네시스의 기술력이 총망라된 차이기에 들여다봐야 할 부분은 더 많습니다만 그러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서 변경된 디자인, 전용 엔진, 2열 승차감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구매 가치는 높습니다. 솔직히 브랜드 파워만 극복하면 이만한 세단도 없는 것 같습니다. 누구보다 넓고 화려하며 안락합니다. 가격은 1억 6,557만원부터 시작하고 옵션을 모두 더하면 그 값은 1억 8,342만원에 이릅니다.